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의 시작, 그리고 하반기의 시작을 알리는 김수정의 프리마켓 다이어리입니다. 7월 1일, 목요일, 1년의 절반답게 날씨가 정말 많이 더운데요. 여러분은 부디 시원한 곳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7월 1일, 목요일, 프리마켓 현황을 체크해보면, 다우지수 선물과 S&P 500 지수 선물이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고, 나스닥 지수 선물은 보합권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프리마켓에서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 보겠습니다. 오늘 장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월가에서는 매출 337억 6천만 달러, EPS 1.17달러를 기록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처방전 수량의 반등에 힘입어서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더불어 의약품 판매와 코로나19 백신 관리 강화 등에 힘입어서 연간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했는데요. 프리마켓에서는 2% 넘게 오른 5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디디 글로벌, 디디 추싱이라고 하죠. 중국판 우버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첫날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어제는 장 초반에 30% 넘게 급등하다가 또 오름폭을 모두 줄인 후 1%대 상승으로 마감하는 등 변동성이 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 주가는 4% 정도 올랐었는데요. 상장에 이어서 오는 8일자로 FTSE 지수에 편입이 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더불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디디 글로벌이 15일부터는 MSCI 중국 지수에도 편입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프리마켓에서는 현재 9% 넘게 오른 1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더불어 반도체 부족과 강한 수요로 인해서 높은 가격이 유지되는 등 이번 분기에도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한편 생산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유타 반도체 공장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9억 달러에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1.59% 하락하면서 83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반면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주가는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너럴 일렉트릭 보겠습니다. 시티그룹에서는 오늘자로 이 G의 턴어라운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잉여 현금 흐름의 창출 능력도 더욱 개선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배당 인상도 이뤄질 수 있을 거라고 밝히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를 17달러 유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 G는 7월 30일부로 1대 8 비율로 주식 역분할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8주가 한 주로 합쳐지게 되는 이번 주식 병합은 8월 2일부터 조정된 가격에서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0.52% 오른 1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7월 1일 목요일 프리마켓 이슈 종목들 모두 체크해 봤습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된 만큼 더 으쌰으쌰 힘내서 성공 투자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하반기 증시는 상반기보다 더 좋길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계좌에도 빨간불이 가득가득 켜지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